스테이블 디퓨전의 인페인트는 기존 이미지에서 마스킹한 부분만 새로운 프롬프트 이미지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인페인트의 사용법은 바꾸고 싶은 부분을 펜으로 그려준 뒤 프롬프트를 입력한 후 생성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마우스로 세밀하게 경계선을 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익스텐션이 있어 소개합니다. 인페인트 애니씽이라는 익스텐션인데 이미지를 분석해 영역을 구분해 줍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곳을 선택하기만 하면 손쉽게 마스킹 영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페인트 애니씽을 설치하기 위해선 오토매틱 112 웹 UI 1.3.0 이상의 버전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인페인트 애니씽 GitHub에서 주소를 카피합니다. 오토매틱 스테이블 디퓨전을 열어 Extensions 탭에 Install from URL 탭에 카피한 주소를 붙입니다. Install 버튼을 눌러 설치합니다. 설치가 끝났다면 디퓨전을 닫고 다시 실행합니다. Inpaint Anything 탭이 생성된 것이 보입니다. 추출에 쓰일 모델을 다운받습니다. 센 모델이 더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나 VRAM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저용량 모델인 FastSAM-X를 다운받았습니다. 모델 다운이 끝났다면 마스킹할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Run Segment Anything 버튼을 누르면 분석을 시작합니다. 영역별로 색상이 분리된 이미지가 오른쪽 창에 뜹니다. 수합하고 싶은 영역을 마우스로 점을 찍거나 선을 그려줍니다. Create Mask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마스킹된 이미지가 하단에 표시됩니다. Inpaint 프롬프트에 원하는 단어를 넣고 Run Inpaint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한 영역이 새로운 이미지로 바뀝니다. 이처럼 Inpaint Anything을 쓰면 마스킹 영역을 일일이 그려줄 필요가 없어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페인팅 모델이 한정되어 있지만 마스킹 이미지를 별도로 저장할 수 있으므로 이미지 투 이미지에 인페인트 업로드에서 불러와 기존 모델로 인페인팅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인페인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페인트 애니씽의 간단한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